그날 1401호에 갔죠. 차은세 죽이고 알리바이 차원에서 저한테 상담받은 건가요? 제가 정말 그랬다고 보세요? 네. 전 정원 씨가 범인이라고 확신해요. 이 사진 속 셔츠, 혈흔 분석하면 진실을 알 수 있어요. 옷 세탁해도 다 나오니까. 만약 이날 입었던 옷이 없다면 정말 더 수상하겠죠? 그 셔츠 내가 처리했어. 정원이 난처해질까봐 내가 버렸어. 코피 흘렸던 건데 한때 나도 의심해서 괜한 짓을 했어. 미안해. 정말 괜한 짓을 했네. 그런다고 네 와이프가 범인인 게 덮어질까? 이보세요. 우재. 어렸을 때 잠깐 좋아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. 지금도 좋아해요. 늘 생각나고 보고 싶고 갖고 싶을 만큼이요. 야, 미쳤어? 말했잖아. 살인자랑 같이 사는 거 걱정되고 불안하다고. 상담 내내 느꼈어요. 당신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태롭고 위험한 사람인지.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만큼. 당신 옷에 피 묻은 사진이랑 제 상담 소견 김태현 형사한테 제출할 거예요. 그게 우주에 구하는 길이니까. 아, 이렇게 모인 김에 형사님도 오라고 하죠? 너 의사 면허 박탈되고 싶어? 내가 먼저 형사한테 말할까? 난 너한테 프로포폴 구해달라고 했고 넌 나한테 불법 처방해서 줬다고. 너 만나고 끊었다가 차은세 만나 다시 손대게 됐어. 다신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중이야. 내가 약에 손댄 것까지 정원이가 알게 됐으니 너는 날 약점 잡을 게 없네, 그지? 네가 가진 걸 잃더라도 정원이가 범인이라고 제보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. 병문안 맞아서 고맙다. 잘 가.